뭐 소위 이제 일진이라고들 하죠. 그러니 이제 학교에서 짱 먹는 친구가 와가지고 아이들 중에 말 안 듣는 애들을 데려다 놓고 집단적으로 이제 폭행하거나 이래서 길을 들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일들을 제재하는 법률이 생겼죠. 그래서 학교폭력처벌법에 의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감지될 수 있는 폭력은 줄어드는 대신에, 문제는 그렇게 아이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그런 그 뭐 어떻게 보면 심정, 그 본질, 문화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서 사이버 불링이라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마구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빵 셔틀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어떤 애 하나를 찍어가지고 온 그 아이를 따돌리는 아이들이 다 걔한테 가서 매점 가서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 너무 짧잖아요. 그때 이제 매점까지 마구 뛰어가서 빵 사와 이러는, 뭐 빵 안 사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우 쥐어 박히든지 뭐 따돌림 당하든지 여러 가지 보복이 있겠죠. 그 빵 셔틀이라는 게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 앉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를 찍어가지고서는 SNS상에서 막 욕을 막 돌아가면서 하다가 그거를 아이들끼리는 떼카라고 한답니다. 떼를 지어서 카톡방에서 따돌림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일이기 때문에 떼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나머지 아이들이 휘리릭 다 나아가버리는 거예요. 그 피해 아동만 놔두고, 피해 아이만 놔두고 그거를 방을 폭파시킨다 그래가지고 방폭이라고 또 한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프티콘을 내놔라. 네가 그거를 우리에게 모두 넘겨라 하는 그런 기프트콘 이제 셔틀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와이파이 셔틀이라는 것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이제 따돌림 현상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답니다.